뭐? 스쿼치 문신. 스키나이시도 봐라. 아, 저 또 이신데. 나를 낳았지만 나를 버렸고. 유일하게 재판이 첫 번째 화에서 안 끝났어. 다시 가니 오랑갔다. 이거 보면 약간 김밥 먹고 싶어지지 않아? 아, 가르 잡았다. 맛있을 것 같아. 응. 맛있지? 어, 진짜. 이상하다. 그치? 코노 스타리 다이스키. 진짜 좋은 친구들. 아빠도 나가래? 내가 스스로 나왔어. 그치? 네가 스스로 나왔지, 나왔는데 왜 나왔냐고. 나 독립할 거야. 어른이니까. 돈 있어? 진짜? 가면 어른이잖아. 뵌 곳이었더라. 근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소카. 한바다의 취업 비리를 고발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바다의 한 신입 변호사가 부정하게 취업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입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신입 변호사의 아버지가 한바다의 최고위직 변호사와 학연으로 연결된 사이이기 때문에 아닐까요? 아버지의 부당한 청탁이 없었다면 과연 그 신입 변호사는 한바다에 입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내 고위직 인사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차지한다면 누가 그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청춘을 포기하며 얻어낸 한바다의 변호사라는 자리를 누군가는 인맥이라는 낙하산을 타고 손쉽게 갖는 것을 보니 그야말로 도둑맞은 기분입니다. 근데 한님 보는 시대에 본인도 못 가라는구나. 도둑맞은 기분은 좀 나아지셨어요? 얘는 알지.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영 저격하는 걸 거민호 변호사가 쓴 거 맞죠? 일부러 바로 앞에서 크게 얘기하네. 이제 이 꺼내시다. 학교 때도 그렇게 했다 그러죠. 응. 암튼 이기세요. 지지 말라고요. 태수미한테. 아, 예. 잠깐 효과 깔았나. 너 이거 봤어? 한바다의 취업 비리를 고발합니다. 이게 너야. 어? 네 얘기라고. 네가 부정 취업을 했다고 누군가 널 저격해서 쓴 거야. 이게 나라는 걸 어떻게? 정식 채용이 끝난 뒤에 입사한 사람 너밖에 없으니까. 다 사실이야. 서울대 로스쿨에서 성적 좋은 애들은 다 대형고펌으로 인턴 나가서 졸업 전에 입사 확정 받아. 성적 학교에서 맨날 1등하던 너만 아무데도 못 갔어. 그게 불공평하다는 거 다들 알았지만 그냥 자기 일 아니니까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나도 그랬고. 아무래도 나한테는 자폐가 있으니까. 야!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네 성적으로 아무데도 못 가는 게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 늦게라도 입사를 한 게 당연한 거라고. 이거 권민우 변호사가 쓴 것 같아.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 뒤통수 한 대 쳐. 하지만 그것은 범죄. 당하고만 살지 말라고 이 바보야. 부정첩이 맞네. 어쩌네. 청소년 그만 떨고. 아까 대표님 말 들었지. 우리도 정치적으로 덜 낭만적이게. 어? 우영은 진짜 좋은 동료들이 많아. 이 시점이 헌터님의 그리할도. 어, 대수미? 잠깐. 에? 여기다. 대수미다. 가서. 응? 서서서 어머. 아, 예,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네. 재판장님. 스고이나 고이나. 지사인이 기대그레를 사이버한테 대기. 소독 동 주민들은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는데. 아, 네, 이 집에 사시는 분은 축구를 잘하셔서 손흥민이라고. 김정환 씨, 안녕하세요. 어, 흥민아. 아. 여기 재판장이 인사드리. 아니, 흥민은 무슨 장난하는 꽝이. 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입니다. 흥민아. 김정환 씨는 경희도가 새로 제시한 토지 수용 보상 금액에 동의하셨습니다. 여기 김정환 씨가 서명한 동의서입니다. 내가 했어, 동의. 형님! 아니, 최민이도 동의했다고 이거해. 장훈이도 동의를 했다고? 장훈아! 너 동의했냐? 장훈아! 나가 더 나를 또 못 봤다, 나니까.
뭐 약간 비슷하잖아. 씨도 경혜도가 새로 제시한 보상금액에 동의하셨습니다. 보상금을 올리기로 한 결정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경혜도는 단지 보상금 인상에 동의하는 가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에? 확인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동의서는 그 확인을 위한 형식이고요. 그렇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상금을 올려줄 것도 아니면서 주민들만 떠봤다는 소리 아닙니까? 재판장님, 이건 주민들을 분열시켜서 소송에서 이기려는 피고 대리인의 꼼수입니다. 보상금 인상이 확정되지도 않은 지금 이 동의서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판장님. 자, 알았으니까 신인들한테. 아이고, 이 언덕을 오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용 변호사, 조용해요. 식혜 한 잔 드시죠. 좋습니다. 재판장님. 기도이나 하고요. 이니치 가해를 믿기였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뭐 제가 쓸 수 있는 기사는 없을 것 같고 상황 정리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그죠. 헛걸어 가시겠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받으시는 거도 많이 받으셔야지. 저 태산에서 나왔어. 저 한바다에서 나온 변호사입니다. 알바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잘하고 있어. 다음 집 출발. 저희 태산에서도 진짜 변호사 나왔습니다. 장군 준다는데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태산입니다. 아이고, 누가 뭐 봤어요? 네, 무슨 일이야? 지금 못 가니까. 저희를 믿어서 서명을 하신다기보다는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유 매너다? 난 잘 모르겠어. 우영우 변호사 맞죠? 태산으로 올래요? 스위치행 기도네?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회사 옮길 겁니다. 한바다에 더 이상 다니지 않을 거예요. 회사로 옮기다니? 태산으로 갈 겁니다. 태수미 변호사에게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태수미가 엄마야. 에? 태수미가 영우 낳은 사람이야. 영우 엄마라고. 충격이야. 이제서야 말해서 미안해. 엄마가 영우 나타가 돌아가셨다고 했던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알고 있었습니다. 어? 할머니가 말해주셨거든요. 네 엄마 안 죽었다. 너 버리고 도망간 거야.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도망간 거야. 그렇게요. 둘 다 연애해서 줄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영우가 생긴 거야. 수미야, 수미야, 수미야. 이거 놔. 선배 미쳤어? 지역 그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안 만나주는데 어떡하니?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떡해? 야, 수미야, 수미야. 아이만 낳아주면은 내가 그 아이 데리고 사라질게. 내가.
절대로 네 눈앞에 뛰지 않을 테니까. 수미야, 제발. 고강호씨? 예. 받으세요. 받으세요. ただ 名前もわからんのか? 名前もつけてないから? 그리고 김밥집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弁護士やっちゃうと合うかもしれないから. 그 후로 아빠는 약속을 충실히 지켰어. 태수미랑 마주칠 일 만들지 않으려고 사법시험도 포기했고 법이랑 상관없는 일들만 하면서 영어를 키웠으니까. 그래서 아빠는 지금 많이 후회해. 후회합니까? 영어가 아무데도 취직 못하는 걸 볼 때는 정말 많이 후회했어. 아빠는 착각했던 것 같아. 어떻게든 변호사가 됐어야 했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오전 3시 10분입니다. 내일 얘기합시다. 안녕. 가꾸이는 이 나이 메모이 때. 그날은 잘 들어가셨어요? 그날이요? 네. 정명석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갑자기 뛰쳐나가셨잖아요. 제 분당 심박수가 엄청났습니다. 이준호 씨를 전혀 만지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뭔가 있어. 저시가를 현장 검증 때 말했던 대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재판장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기자 오길 잘했네. 응? 기자 오길 잘했어. 다시 가니 돈 앞에서 사람의 마음처럼 나약한 건 없으니까요. 야, 재판장님한테 할 말은 아니지. 이네.
오카와산테 시도 없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네? 우광호 씨의 딸입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바다를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태산에서 저를 받아준다면 이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 태수미 변호사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태산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회사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나를 낳았지만 나를 버렸고 지금도 날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한테요. 태산으로 오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한바다에서 계속 일할 거고 아버지의 곁에 남을 겁니다. 저기 나를 원망했니? 소덕동 언덕 위에서 함께 나무를 바라봤을 때 좋았습니다.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야바이네 하죠. 지금 좀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 그래. 다이치쇼 드라마 見た時に 이준호. 이준호가 와 かっこいい と思ったんですよ. もちろん 女優さんも みんな 綺麗と思って. 뭐 途中から 이준호도 めっちゃ いい役やけど. 정면적가 かっこよすぎて. やばい。まあ多分第一印象はイジュノにわーっていくかもしれんけど やばい 정면속の魅力に気づき始めちゃった. 맞아 엄청 매력적인 캐릭터. 仕事もできて 最高な上司 顔もかっこいい 中身も優しい. 야これないわけないでしょ. 정면속이랑 이준호랑 선택지가 있으면은 누구 할 거야? 정면속. 맞지? 나니 付き合う? 付き合う. 정면속. 잘했어요. 하고 자기 실수 인정하고 아 이거 내가 틀렸네요. 소. 내가 君たちは悪くないみたいな. 점점 이제 화가 진행됨으로써 그 우영우와 이준호의 러브라인이 점점 이게 앞으로 진행되는 게 それ. 너무 めっちゃ気になっとうし. 점점 네. 이感じに なってってるからもっとこれ貼っていい。なんかうまくできない。え?え?オッパできる?これ貼って。韓国でこれ貼っとやろ?こ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카나코랑 7, 8화 봐봤는데요. 빨리 다음화가 너무 기다려지네요. 진짜 사라지미. 안녕. 하트.